아, 그래요? 아, 여자라고 생각하고 보신 거 아니에요, 원님? 아, 유튜브 분들은요, 유튜브에서는 별풍선을 쓸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로 넘어와 주셔서 쏘시고 그러시는데, 아직 후원 기능이 아직 저희가 조건이 안 되나 봐요. 유튜브가 채팅이 좀 느리죠, 채팅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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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J님, 3개월 구독권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백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978번째. 야, 1000번째가 얼마 안 남았다. 눈물 날라 그러나 1000번째가 얼마 안 남았어. 야. 가라꾸 3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뭐 가라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979번째 팬클럽 감사하겠습니다. 공 많이 배우시고요. 질방하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한 번만. 아, 대대보다 중대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저도 그거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에 동감해요. 중대가요, 쉬운 거 같죠? 대대보다 더 어려워요, 저는. 키스도 많이 나고. 그리고 뭐, 각도가. 예전에는, 저는 중대를 큰 공을 쳤었지, 이게 61.5mm로 쳤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옆으로? 에. 아저씨가 좀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두께씩 매달 있다고? 72R? 아. 아, 네 명이 이기고 두 명이 지고 있구나. 우리 브라더들이 다 지고 있네? 어? 당달령하고 두께씩만 지고 있는 거네, 지금. 친구끼리. 아. 틀렸다, 틀렸어. 우리 자동식각용 고전자판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자판에서 본인 실력을 양껏 펼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쳐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고점자로 직방을 치는데 내 실력을 양껏 발휘를 할수 있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고, 섰네. 방송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기대가리우스 1접근 붙여놓고 비켜치기입니다. 쫑 열로 비켜! 하고 내공 쳤다가 봐, 이거 충분히 기대가리우스 빠지잖아. 왜? 내공하고 예공하고 일자로 서 있는 게 장쿠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야, 키스가 무서운 나머지 이쪽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공을 치는데 진짜 깔끔하다. 나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워요, 이런 스트로크. 자, 1점. 자, 뭘 보여주시려고. 그냥 다이렉트로 쳐도 되죠, 그쵸? 여기서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쓰리 쿠션, 이렇게. 회전! 야, 이게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 떨어져도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끌리면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여기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빠지는 거죠, 셋테이블에서. 자, 3단으로 바로 치시려나? 워낙에 예비큐실이 파이팅이 좋으셔가지고. 하나, 그치. 그쵸, 3단으로 치신 거죠. 단으로 친게 아니라 장장장으로. 자, 1접근 붙었어요. 하코 칠 거는 있는데,
과연 어떻게 쇠공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일조가 붙어있을 때 곡구가 많이 먹는다. 기본이죠. 쳐서 여기서 이렇게 날라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당점의 높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큐, 그쵸? 이렇게 지금 밀에서 속도를 약간 붙여서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쇠공이고 일조가 붙어있으니까 일단 두툼한 두께를 치면은 일단 키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께 자체를 1접구를 요런 두께를 맞추면서 공이 한 4분의 1 정도 두께 맞추면서 내 공을 약간 날려치면서 길게 만들어 놓으려고 큐를 잭킷아웃을 했죠. 길어지라고. 근데 너무 얇게 치니까 두께형 미션 들어왔다고? 3코인? 뭐야 우리 왜 그래 브라더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집에? 뭐 걱정 근심이 많은 스트로크 나가네. 아, 당달령이 1, 2교시 못 치다가 3, 4교시 잘 치는 거 많이 보셨죠? 3, 4교시 기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잘리는 거 아니야? 자,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그렇죠. 지금 세공이 무조건 깊숙이. 이래야 득점이 된다. 조금이라도 깊숙이 안 박히면 저공은 득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쿠바리우스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거 쳐야죠. 이거 뭐 어딜 보시나요? 이거 안 보시나요? 큐 살짝 들고 이거 쳐서 이렇게. 야 고집 있다 이분. 고집 있어. 이거 하쿠 안 치시는 거 보면 고집 있으신 거야. 짱꼴라리우스를 치려고 그러는데 자 지금 큐 각도가 저렇게 많이 들려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임팩트 회전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짧게 이쪽으로 빠져. 이렇게 그렇죠. 잘 쳤어요. 약간 저렇게 되고 부드럽게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근데 저렇게 회전량을 일자로 세워놓고 요런 당점을 줬을 때 지금 임팩트가 너무 없이 부드럽게 친다고 했을 때 저거는 회전량이 빠져서 안으로 많이 빼는 모습을 봤죠. 저렇게 임팩트 회전량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저런 거는. 저렇게 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방금 공에서는 일자구 길기에 따라서 그런 임팩트량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잘 치시네, 이분! 아, 누가 28점이래? 예? 경찰서죠? 여기, 사기꾼 한 명 온 것 같아요,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 한 명 온 것 같아요, 지금. 아, 경찰서, 경찰서죠? 여기 좀 잡아가시면 안 될까요? 지금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거든요, 지금. 야. 지금 칼만 안 들은 그 강도가 나타났는데, 좀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너무 잘 쳐요. 야. 자, 이것까지 치는 건 아니겠지. 이것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치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살짝 빈틈 한번 보여주신다. 처음에는 잠깐 딜드는 모습을 큐가 안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지금 몇 큐 지나고 나니까 팔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와, 또 안 맞는다 저게. 와. 아, 던지고 당구 기자였어요 거기. 그 매일경제 기자. 아 매일경제 기자. 어 자기가 자기 기사를 쓰면 되겠네요. 어 고점자랑 당구치러 갔을 때 이기는 방법 본인이 쓰면 되겠어요. 기사를 고수랑 주빵 칠 때 이기는 방법 해가지고 일단 점수를 깎아서 간다. 못 치는 척 처음에 몇 큐 찔러준다. 그럼 상대방이 방심을 했을 때 존나 친다.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큐 잘 맞고 있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몇 큐 잘 맞고 있는 거겠지. 아 김대용 방송에서 김대용이라고 있잖아. 걔가 개나리잖아. 개나리
김대용이 개나리. 여기서 그렇지 부드러워요 테이블 부들부들. 뭐라는 거야 두께 치는 저거. 자 공이 어렵죠. 이 공은 그냥 여기서 쳐서 코너 깊숙이 보낸다고 부드럽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코너 깊숙이 부드럽게 회전을 생각보다 다 주고 쳐야 돼. 다 주고 부드럽게 안 들어가면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코너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코너 들어가면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쳐야지 나오는 공이죠. 지금 공은. 그 저 아니에요. 자 당달령의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에서 공 약간 잭킷아웃을 이용해서 내 공을 다시 이렇게 짧아지는 공의 운동량. 아 스트레이트로 쳤네. 잘 쳤다. 야 살아납니다 당달령님. 이제부터지 뭐 당달령 항상 보여주잖아요. 당달령 부금 한번 나갑니다. 당달 부금이죠. 자 원쿠션 땡큐 하기 20님 투쿠션, 별풍선 쓰리쿠션.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하기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악으로 승진하자. 아 좋구요. 야! 야 지금 테이블이 부드러우니까 이런게 길어져. 야 이게 길어져서 빠지는거야? 제껴지나요? 자 빵꾸도 있구요 추가락도 있구요. 거의 빵꾸를 쳐야죠 이 공은. 자 텔레파시를 보내겠습니다. 빵꾸 쳐라 기자님. 기자님 또 무슨 기사를 쓰시려고 또 이거 투가락을 치는 거예요. 기사님 기자님 아 이것도 기사거리 나올 것 같아요. 고점전환 칠 때 짤빵꾸는 너무 티나게 치지 마라. 치수 올라갈 수 있다. 빈틈을 보여주는 투가락을 쳐라. 기사거리입니다 이것도. 자 원쿠션 내 공이 먼저 나와서 칠란가? 아 여기서 회전이 죽어 어 죽으라고 투쿠션 아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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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제가 주리를 비틀어 그냥. 아 편파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약간 방송을 해주는 방송이죠. 아 그렇죠. 개나리 잘 쳤죠. 영양빵님 별풍선 라인 몇이다? 여기서 최소 했네요. 디귿끝 안녕하세요. 최소 60은 맞아야 돼. 영양빵님 별풍선 몇 개 감사합니다. 뭐야 접시리우스를 치네. 아 이건 왜 그래. 어? 이거 맞아도 거의 없는 공이다 솔직하게. 진짜 남이 맞지 않는 이상은 오늘 왜 그래. 자동식강형 왜 안 하는 초이스를 하고 그래 오늘. 태약이면은 뭐 태약인데 더 이상 칠 수가 없는데 치면 안 되지. 저거 어색하게 또 저거 예? 막 열알 남아가지고 나 그걸로 쳐갖고 제가 태약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한 큐 치자마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진짜 열알 뭐 20알 남았는데 20알 가지고 뭐 한 큐 못 치면 태약 당할 수 있는 거지. 야 자 우라를 칠 텐데 키스가 이쪽 빼야 되는데 그게 잘 빠지나 안 빠지나 지금 잽잽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안 맞으면 뒤로 안 맞으면 뒤로. 좋습니다. 역시 방수제비 좋습니다. 개간 내 빵타기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빵타기 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왜 오늘 졌잖아 졌잖아 형 개간네 진짜. 아이고 지금 양구가 많이 춥다고요. 패딩 입고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야.
양구. 10년이 젊어지는 양구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도시. 님 별풍선 18개 땡큐 쌉쌉이오스. 메시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 자, 코너 깊숙이보다는 앞에 떨어뜨려 회전량 많이 살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회전 이런 공수로 회전을 많이 살려야 돼요. 저기서 옆으로 많이 옆으로 이렇게 회전력을 많이 먹고 퍼지라고 회전을 되게 많이 살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줬다가는 얇게 맞으면 앞으로 빠지고 두껍게 맞으면 길게 빠지고 그럽니다. 별풍선 82개 땡. 빵따기 형! 왜 그래? 갑자기 100개 주고 10알개 주고 82개 주고. 고마워 형. 방송에 있잖아 형 지금. 아, 안 맞았어? 양구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 많죠. 그렇죠. 그 개나리 키도 크고 잘생겼고 걔는 예전에 그 연예 기획사 그게 출신이에요. 아이돌 때. 노래도 잘 부르고 잘 놀아요. 또. 자, 여기서 이거 포쿠션 가락하는 거죠. 들어가는 라인 각도 잡는 게 여기서 50 라인 정도 잡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50 출발이네? 50 맞추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근데 코너에 신비가 일어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50 맞았어요, 일단. 여기서 맞고. 야,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얇은 두께, 반 두께 다 되는데 저렇게 4분의 3 정도 두께만 아니면 되는데. 제가 양구에 지금 시합을 다닌 게 10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쯤 안 됐나? 10년 된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항상 현수막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양구에 오시면 10년은 젊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양구에 왔는데 10년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아유, 빵타기 열을 복귀 축하 축하.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미션 중이니까 두께씩 가자. 좀 이거 치자. 진짜 빠질 데가 없다 진짜 이거는. 그렇지. 1점. 그래 그냥 오마워치 쳐. 이쪽 쳐. 대충 쳐. 대충 쳐서 뭐 이렇게 맞든 이렇게 맞든. 야, 또 오리발 나옵니다. 뭐야, 왼손으로 정도 쳐야 돼. 와, 뭐 저기까지 큐거리가 나와 이거는. 뭐야, 빵꾸라고 나오면서 키스 뺄 수 있어? 보겠습니다. 키스 뺄 수 있나 볼게요. 나오면서 밀고 나오는 거 두껍게. 야, 아, 두껍게 밀고 나왔지. 뭘 보고 있어, 뭘. 여기 오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고, 지금. 에? 아. 땡큐다 17님, 별풍선 520개. 뭐야! 왕 두께풍을 쏴주셨어요? 노마원님, 별풍선 52개. 노마원 두께풍. 야, 왕 두께풍 감사합니다. 두께씨 빨리 큰절 올리세요, 큰절. 예? 미션 실패했는데도 저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아, 왕두깨풍. 샷샷샷! 샷샷샷샷!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왕두깨풍. 노마원님도 감사합니다. 두깨풍. 아유. 원래가 두께씨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너무 적다고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 두께 해갖고 오 두께풍이에요. 아, 나중에 떨어오면 다시 들어온다. 아, 빵타기 멋있다. 땡큐다 17님, 별풍선. 야, 왕 니저풍. 왕 니저풍 감사합니다. 야, 왕 니저풍에, 왕 두께풍에, 열혈 복귀.
18번 되셨습니다. 야, 열혈 떨어진 거 아니야? 잠깐만. 빵덩어봐. 열혈 떨어진 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왕, 야. 리저야, 니 덕분이다. 어, 안 떨어졌어. 아니다. 니저야, 니 덕분에 왕 니저품 받았다. 아. 땡큐 다17님, 별풍선 320개. 아이고, 땡큐 다17님, 왜 또 320개를. 320개는 뭐죠? 320개는 뭐지? 아. 320개는 뭐지? 왕 쪼갱풍은 310개잖아. 아, 왕 쪼갱풍 미스다, 이거는.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310개 온다는 게. 아, 오타 났다.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전에 두께씨가 110개 보낸다는 게 1100개 보냈었어요. 저희 방송 초창기 때. 자, 3가 났고, 40, 좀 넘었다. 여기 떨어지면 되겠네요. 길다. 길어요. 아, 7대9에요. 야. 아, 진짜로? 핵거풍 남았다고? 핵거풍 남았다고? 진짜 핵거풍 남았다고? 안 되겠다. 부금 먼저 틀겠습니다. 리액션 준비 중. 와, 강태 나왔어. 야. 아유, 보내주신다길래 한번 그냥 액션 잡아봤어요. 액션 잡을 수 있잖아. 그죠? 그냥 액션 한번 잡아볼 수 있잖아. 오늘 당달령이 안 되네. 당달령이 안 돼. 안 돼. 당구는 뭐다,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잘 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당구가 재밌는 거예요. 아, 그냥 핵거풍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핵거풍 재밌다, 그거. 아. 아. 제가 원래 장난이 원래 되게 심합니다, 저희. 되게 심한데, 많이 없어졌어요, 장난이. 우리 당달령이랑. 두께 형을 만나서는 뭐 장난을 그렇게 친 건 없지, 사실. 사실 뭐 그렇게 친 건 없지. 두껍게 쳐서 내공에 스핀샷. 아, 너무 많이 밀렸고요. 당점을 좀 많이 내리신 상태로 치셔야, 많이 내렸다기보다 좀 내리고 두께를 더 많이 쓰고. 어설프게 쓰면은 길어지니까. 두께비 한번 가자. 전담도 피면 안 되죠, 당구장에서. 여기서, 월! 아, 지금 두께씨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저희 방송 초창기 때는 이 고점자 판에서만 치면은, 3번에 2번 퇴학 당했어요. 3번에 2번. 그때 뭐, 4번 퇴학 당했는데, 고점자 판에서. 고점자 판에서 4번 퇴학 당했는데, 3번 치면은 2번 퇴학 당했습니다. 아니, 저기에 저는, 저 라틴 음악을 지금 오늘 처음 틀은 거거든요? 한 번도 틀어본 적 없어요. 근데 여기, 쪼갱이 다운 받아놓은 건데, 리액션 용이라고 써있어갖고 한번 눌러본 거예요. 처음 틀어봤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아, 핵거풍이요? 610개에요, 610개. 오지벌님 별풍선 26개 땡큐. 오지벌님 별풍선 26개. 26개는 무슨 풍이지? 무슨 풍일까? 26개는. 자, 짱꼬리를 쳤는데 지금 여기를 맞았어.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쳤으면은 회전력이 좀 빼야 되겠죠? 아.
아, 니 작품에서 하나 것처럼님 모자라네. 별풍선 100개 땡큐할 쌉쌉이오스 것처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통크팬가의 980번째야. 왜 그러시지? 닉네임도 할 것처럼. 좋다. 오늘부터 술도 할 것처럼. 야, 좋다, 좋다. 할 것처럼. 좋네. 닉네임 좋네. 야. 왜할 것처럼? 당구를? 당구를 할 것처럼? 예? 당구를 할 것처럼인 거죠? 당구 말고 다른 걸할 것처럼 할게 없지. 야, 당구를 할 것처럼 감사합니다. 총급행가에 감사합니다. 자, 우라. 우라 치는데 1적구 키치면 이것만 안 나면 되지, 이거. 이것만 안 나는 공으로. 저것만 키치면 안 나면 돼. 저것만. 여기서 안 나면 돼. 그렇죠. 이거 좀 두툼하게 치면서 내 공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아, 가입 인사드립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야. 많이 배우십시오. 네, 제가 아는 거는 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 많이 배우세요. 아니요, 저희 만 개예요, 만 개. 5마우스 짧게죠? 투노 깊숙이. 여기서 이거 V자로만 안 빠지면 되니까 5마우스 치는 거죠, 오래 안 치고. 자, 합구 치면 되겠죠? 들어오는 라인 10라인. 출발하는 라인 50에서 40라인. 원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여기서 앞을 떨어뜨리고 회전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앞을 떨어뜨리면서 회전을 더 많이 줘서 라인은 똑같아져요. 내려가는 각도가 40 떨어졌어요. 이러면 좀길 거예요. 끌면서 저기 40 떨어지면 길어요. 지금 같은 각도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내 공이 이렇게 내 공이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1접구보다. 그러면 끌면서 40을 가면은 같은 40이 떨어지더라도 길게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내 공이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한번 눌렀다 가는 모양이 나오려면은 두툼하게 치면서 한번 눌렀다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의 약간의 배치에 따라서 일적구랑 내 수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보내요. 지금 구질이 스트레이트로 보낸 구질이거든요. 저 구질하고 한번 눌렀다 가는 구질하고,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딱 치는 구질하고, 부드럽게 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거는. 와! 진짜로요? 9대9에요? 9대9? 야. 야. 진짜 대단하다. 역시. 국민 타자 박병호다. 국민 홈런왕. 여기. 야, 역시 왼손이라서 이렇게 가나? 땡큐-17님 별풍선 땡큐-17님 380개 땡큐 쌉싸비 별풍선 380개. 이거는 또 무슨 풍이야? 두께 시춤 한방 나갑니다. 두께 시춤 도마뱀 감사합니다. 땡큐 다님, 땡큐 시칠, 땡큐 다님. 샤샤샤샷 감사합니다. 땡큐 다님. 야. 한살 어린 해코풍? 저 38인데요. 아마 40점이랑 프로 32점이랑 다른가요? 프로 35점이 셉니다, 여러분. 당구장에 계시는 프로 35점 분들은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10받게 하면 아마추어가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다고? 저안 맞은 줄 알았는데. 자, 우라, 우라. 팔 올려서 우라 쳐라. 나도 안 맞은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가면 무조건 있다, 이거는. 두 캐치. 자세 죽인다, 진짜. 자세 죽인다, 진짜. 아, 맞았어요? 맞았겠죠. 잘 맞고 하겠어. 야, 넥센 9에 245,
9대9예요? 진짜 지린다 진짜 대박이다. 저런 극장이 나오냐? 아. 뭐 살사 음악 같은데요? 아 됐어 됐어 저 사이름 안 빠지면 됐어. 아. 자 이거 아 이거 보너스가 떴다 빵꾸. 맞아 있죠? 안 맞으면 잘못됐죠 이거. 자 원, 투, 쓰리 맞아 있죠? 안 맞으면 제가 빰따구를 한대 때리겠습니다 진짜. 아오 나 진짜 정말 멋져. 아 아파. 아 나 진짜 처음이야.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빰따기 때린 데가 하고 처음 때렸어 나 진짜. 어 나 진짜 나 처음 때렸어. 이런 적 없었는데 와 내가 지금 제 형 안 믿는다 이제 내가. 어? 안 믿어. 아 여기 살 때렸어요 살. 진짜로 여기 옆에 살 때렸어요. 여기 옆에 살 있잖아 살. 여기 때렸어. 찰진 소리 안 들어봤어요? 찰진 소리? 찰진 소리 났잖아요 지금. 아 나 진짜 이걸 못 칠 줄 몰랐다 진짜. 와 조금 구멍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칠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 보고 있어봐. 나 지금 여기 부어가지고 연고 좀 바르고 올게. 너무 세게 때겠다. 나 여기다 연고 좀 바르고 올게요 여러분. 응.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유튜브 엄지척 800개 안 되면 다음에 진짜 유튜브 방 하루 쉴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800개는 돼야 방송 또 나가는 그런 아, 미션 걸려 있어요. 800개 안 되면 내가 채팅 그냥 차단시킬 거야. 자동식강님 별. 아니 그건 아니고 미션 걸린 거지. 다음에 방송 안 키기로 했어. 그러니까 약속. 하루만 안 키는 거야. 그다음에 다음 날 키고 또 안 되면 또 안 키고.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지척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노마워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쌉이오스. 아이고 노마워 오빠 31개 쪼갱풍 감사합니다.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빠. 뭔 소리 하는 거죠? 어? 트위치를 일부러 껐나? 엄지척 한 번씩 해주세요. 여기 아프리카 아 유튜브 화면 밑에 보면은 엄지척 있어요. 594밖에 안 됐네. 이거 누른 사람 뭐야? 어? 성격 하자 있는 쓰레기들이네. 그 9명 기억하겠다. 누가 있는지 이거 다 알 수 있는 것 같던데. 땅달 선생님 화이팅. 아니요 가락구도 1점은 아니에요. 2점이에요. 그 선수들 핸디마다 다 달라서요. 엄지척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분들 안 궁금하세요? 저희 방송 실시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606분 609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누르라고 했냐 아니냐. 점수 꼭 맞춰서 쳐야 해요? 기준이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615명 이제 1033명 계시는데 한 번씩 눌러보면 되잖아요. 김태훈님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나 봐. 구독 감사합니다. 자 두께씩 오 좋아 길 좋아요. 아 진짜 재수하고 아깝다. 아 그러게요 우리 당달오빠 지금 해커찬스 안 쓰시려나. 아 그러게요 저 진짜 목소리 큰일 났어요. 이거 이러다가 성대가 그 결절이 자리 잡으면은 영원히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러게요 19금님. 아 치고 싶어요. 아 근데 핸디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에. 운 좋으신 분들은 진짜 자동
자동 시카고 오빠처럼 낄 수 있어 이 고점자 판때기에. 전체 화면이나 채팅이 켜져 있으면 엄지가 안 보인대요 여러분들. 전체 화면이나 채팅 꺼주시고 엄지 한번 눌러주세요. 637명분이 해주셨네요. 638분. 문종동 김현철. 아 현철이 오빠 잘 알죠. 현철이 오빠 지금 Q52 거기서 레슨 하신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이고 수희가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대 선생님이랑 두께씨 응원하고 계세요. 희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 근데 아니 근데 불만 12쪽 오빠 진짜 잘 치시는 것 같아. 아 물이요? 물을 지금 여기 빨간 통 있잖아요. 제가 거의 한 1.5리터 정도 많이 먹는데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나을 기미가 없어요. 네 영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원님. 한글리그로 변경 안 하시면 인사 잘 못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배드배드님. 저희는 왜 이렇게 많죠 손님이. 아휴 희망사장님 우리 두께씨 잘못되고 있어요. 2교시 언제 끝나냐고요. 한 20분? 18분? 18분 남았네요. 알겠어요 기준이 오빠 땡큐. 자 당달 선생님 가야 돼요. 자 허리 아 진짜 아 선생님 어 화이팅 하세요. 아 유튜버 엄지척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채팅 끄세요. 김나미님 그렇게 채팅할 때 엄지척이 안 나와요. 채팅 끄시고 화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도라지 차요. 오빠도 그거? 공 뜨면 내가 해줄게. 공 뜨면 내가 켜줄게. 아 도라지차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아 그래요? 역삼동 성당 밑에? 아 성당 밑에? 성당 밑에는 어디지 역삼동? 자 알았어 켜줄게. 공이 안 떴네 우리 두께씨. 아니다 이거 핫구레지 있잖아. 핫구레지 핫구니즈 길게 치면 되잖아. 이렇게 아이고 내가 잘못 썼다. 이어 세댔나 세댔네 세댔다 우리도 깨시 세댔네요. 아유 정말. 아 마스크요? 아 말을 하면 안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데 여기 오면 좀 벗어야겠어요 어차피 얘기하는 것이. 아 목 아파. 아 가로로 또 가로로 화면으로 보면 또 안 보여요. 자 엄지척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677명 해주셨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보지 마시고요 세로로 보세요. 세로로 화면 밑에 있어요 유튜브. 지금 이거는 아프리카 제가 켜놓은 거고. 그래요 몸쓰게 돼요. 죽빵 치고 싶어요. 얍! 아이고 아깝 쌉쌉이우스. 그 참가 문의는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 별풍선 보내셔서 팬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두께씨. 너무 없는 것 같대. 신경 좀 써요. 미놀트로키? 미놀트로키? 어디 좋은 거예요? 목이 좋은 거예요? 진암철님? 엄청 중독성이 은근히 엄청 있어. 엄청 나도 모르게 얍 이래. 아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여기 올 때는 마스크 벗을게요. 이게 제가 진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정 사장님.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얍얍 한다니까 진짜로요. 아 그래요? 스샷 해둘게요. 감사합니다. 미놀이라는 제품. 아, 맞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젠스트린 레몬 맛. 아, 여기저기 목에 좋은 약이 많네요. 모기, 모기. 아까 그렇게 별명이 모기잖아. 모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라 했냐? 모기래잖아, 모기. 아, 나 진짜 해커 오빠랑 제가 이래서 대화를 못 하겠어요, 진짜. 네네. 채팅방에서 강퇴를 시켜버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 아 야유부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체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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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희망사장님 너무 하셨어요. 자 선생님 아 분발해야 되는데 얍! 나이스! 자신감 차이죠? 밥도 여기다가 이따 쓸까? 뭐라 했냐? 아! 까비! 부금 쓰기에는 타이밍이 야 지금 강달형 30알밖에 안 남았어 30알 말이 돼? 말이 돼? 아 해커 찬스를 강달형은 쓰시려나? 아 아니야 알아서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예요, 장달령아. 두께씨는 뭐 한 60알 있나? 아, 우리 브라더들. 응? 아. 자, 여기서 잘 친 듯. 키스만 안 나면. 얍! 아유, 키스 나네. 가자! 두께 봐! 가자! 아유, 이걸로 가자! 코너 깊숙이! 뭐야? 왜 절봉이 샷이 나가지? 되나요? 짧을 것 같은데? 팔이 나가다 말았어, 지금. 아, 팔이 나가다 말았어. 아, 봐봐요. 지금 엄지척이 2교시도 안 됐는데 700개 됐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미션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괜히 그거 가지고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 25 사장님! 왜 별풍선 500개 왜 보내주셨어요? 아, 힘내풍! 감사합니다 희망사장님 힘내풍으로 우리 두께씨랑 지금 당달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름시름 지금 알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힘내라고 제가 전해드릴게요 쪼갱아 힘내라고 전해주렴 당달려한테 지금 희망사장님이 희망풍 보내주셨다고 야, 키스야. 제대로 빠졌다. 조금은 안 났지만은 저런 거 인사하는 센스. 그죠, 여러분? 저거를 저렇게 종이 종이 저렇게 접전으로 빠졌는데, 운 좋게. 저걸 당연시? 야, 이거는 당연히 빠지는 거야 라는 제스처로 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냥 한 번. 나보다, 나랑 같이 치는 사람이 동생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 한번 해주고. 어르신이다 그러시면은 아 거기에 살짝 한번 해드리고 그런 기본적인 매너는 갖고 쳐야죠
방극현님 별풍선 100개 땡. 방극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두께씨 화이팅 하세요. 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지금 광합성 계속 당구치 열심히 칠 생각에 담배만 피우고 있고 지금. 그러면 안 돼. 아 너무 잘 친다 당구치비 강력. 너무 잘 쳐. 아 야, 고점자랑 쳐야 잘 치는 그런 사이즈네. 고점자랑 쳐야 잘 치는 사이즈야. 자, 되돌아오기.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깊숙이 들어갔죠. 지금 보셨죠, 여러분? 쳤을 때 원쿠션 지점 어디다? 지금 떨어진 데가 여기다. 근데 여기면 회전량이 적어야 되겠죠. 여기를 떨어뜨릴 생각으로 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내 각도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길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당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공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으면 중간 떨어뜨리기가 쉬운데 멀리 있으니까 중간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스. 속보는 자동 십각이거나 자동한 팔각 가면은 그때 속보 한번 날려드릴게요. 자 이거 되돌아오기인가요? 원쿠션? 아니면은 이건가요? 이거네. 야 아유 원기옥. 자 이거 우라치면 되겠죠? 우라치는데 내 공이 옆으로 한번 멈췄다가 가야 되겠죠. 이렇게 아 옆으로 안 멈추면은 키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살짝 한번 저렇게 살짝 한번 멈춰줬다가 가야 되는 그런 공이었죠. 키스가 걸려 있으니까 저 키스 따는 방법은 저렇게 치는 겁니다. 여기서 조단으로 여기서 터졌죠. 속도가 느렸죠. 아 윤주강 선수 아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성남 분이신가? 그분이 맞을 거예요. 자 일단 노랑이 마치고 보자. 일단 뭐 당구 달인 형인데 뭐 돌아서 노랑고 마치는 거 기본이지. 뭐요? 자동 십각님 별풍선 뭐요? 오 이거야? 아유 아깝다. 아니네. 자동 십각님 90개 땡큐 쌉싸비우스. 너무 잘 치니까 막 보내주고 있어요. 기분 좋아서 그죠? 아 구각을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어디다? 들어오는 라인이 30 라인이다. 근데 내 공이 끌어서 가니까 25 떨어져도 됩니다. 내 공이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끌어서 가는 거는 내 공이 더 길어진다고 했죠. 짧게 쳤네. 짧게 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5 쿠션으로 쪼단으로 치는 방법이 있고 다이렉트로 칠 수도 있고 그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치기 편한 걸 치는 거예요. 테이블이 많이 좀 미끄러운 상태다. 그러면은 3 쿠션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쪼단 각도는 부드러울 쪼단으로 보는 각도는 부드러울 때는 잘 쓰지 않는 초식이에요. 테이블이 많이 미끄러울 때는 쓰는 초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쪼단이 눈에 보일 때 입사각 반사각 쪼단이 잘 보일 때 써먹는 초식이죠. 예 저도 아는 것 같아요. 자, 두께형 가자. 응? 포쿠션 이런 거 잘 치잖아. 원코, 투코. 뭐 다대 공 하나 들어갈고 있는 것도 꼽는 형이 뭐 이런 거는 뭐 눈 감고 쳐야지. 야, 이거 이상하다. 꺾여줘야 돼.
제발 여기서 퉁. 아 땡큐 홍두깨씨. 홍두깨씨 홍두깨씨 981번째 통큰평가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줄 초상 납니다. 줄 초상. 두깨씨도 초상, 강달영도 초상. 우리 브라더들이 미쳤네. 미쳤어. 미치고 미쳤네. 이거 5 쿠션, 1 쿠션, 2, 1 쿠션, 2 쿠션, 3, 3 쿠션, 4 쿠션, 5 쿠션. 조금 짧은 듯 이러면. 아, 홍두깨. 그러니까 아니 테이블이 그 두께 그 당달령은 지금 일주일 만에 치는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치고 안 쳤어요. 당달령은. 어 근데 그 사이에 테이블 그때 당시에는 테이블이 많이 딱딱했었거든요. 근데 공에 테이블이 딱딱하다고 그래갖고 공에 약간 약이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테이블이 약간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도 안 잡히네. 당구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원래 쳤던 테이블이 변화가 생기면은 모르는 데서 치는 것보다 더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테이블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니지 이러다가 이러다가 막 가는 거죠 혼자서. 아 브롬달 삽이 안 되냐고요? 저기 브롬달은 우리나라에 한 50명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저기 뭐 강남역 부름달 뭐 역삼동 부름달 부름달 한 50명 될 것 같아. 야, 코너 깊숙이 여기서 좀 짧은 듯. 야 제대로 일단 1적구 맞고 제끼라고 제대로 됐네. 질이었습니다. 아유 헬리우트님 오셨습니까? 지금 쓰리가락? 쓰리가락 치겠죠? 나 들어가는 라인 50라인 50라인 들어가면 되겠네. 들어가는 라인 75라인 이렇게 1쿠션 1쿠션 2쿠션 3쿠션 많이 기네요. 당달령 쳐야 되는데 퇴학당하는데 진짜로 당달령 퇴학당이요. 지금 30알 정도도 안 남았을 거예요. 야 이 짱골로도 반다면 치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회전력을 뺀 상태 회전력이 많이 없는 상태로 가서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가야 돼. 갈 거예요가 아니고 가야 돼. 너무 길게 갔다. 아, 새겨지나요? 새겨지나요? 고개 새겨지나요? 아, 먹은 쓰리가락 먹는 재미. 이걸 지금 쓰리가락 친다. 그럼 먹었지. 자, 여기 떨어지면 되고.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회전 많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아. 자, 이 공은 투가락을 칠 수도 있고 짱골로드 반담을 칠 수도 있고요. 짱골로드 반담을 칠 것 같죠? 1적구하고 2적구 키스만 빼면 되는데 빠지겠죠, 키스도 지금 각도가. 뭐야, 리버스? 리버스 괜찮지? 박수! 야! 박수를 치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왼손으로는 경찰서죠? 여기 강도 한 명 있는데 한번 좀 와보시죠. 한 손 나이스, 한 손은 경찰서. 야. 여기서 이렇게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5쿠션.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야, 틀렸다. 틀렸어. 경찰서죠? 여보세요? 아, 진짜. 잘 치신다 이분.
30점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관계자들은 1시간 특훈이다. 오늘 내일 시합 때문에 오늘 1등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난다면은 둘이서 주고받고 스카치로 연습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꺾여주면? 아, 안 꺾였다. 아니요, 샌들 내리고 치는 게 아니라 28점 놓고 친대요. 자동 12강 형님이랑 자동 10강 형님이랑 여기 불만 12쪽님하고 손잡고 왔어요, 같이. 아는 분이에요, 서로. 황 기자의 당구 톡톡. 그 당구 기자님이셨어요, 당구 기자님. 본인이 가서 오늘에 있었던 내용을 기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땡큐 홍두깨씨님 별풍선 고점자도 별거 아니더라. 홍두깨씨 별풍선 100개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우리 두깨씨를 위하여. 두깨야 두깨야. 아, 내일 시합 나갈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진짜? 어? 아, 연습구는 벌칙 같은 거죠. 야, 진짜 다 폈어. 응. 뭐 담배 새거 없지 이거. 여기 있잖아. 비싸 있어. 아, 어. 누구? 그 어르신. 그 본명. 어 어. 담배가 없구나. 아. 내일 뭐 잘 치겠지. 당구가 안 맞으면 그 다음 시합 때 잘 되더라고. 너무 잘 맞으면 시합 때 안 되고. 너무 자신감이 차 있어서. 야, 내가 자동 식각이다. 뭐 고점자들이 뭐 치는 게 뭐 그렇게 비리비리해. 그렇게 치니까 내가 치겠다. 아, 멋있다. 부금 하나 터트려 드려야 되겠다. 뭐야 이 부금은. 진짜 잘 치네. 지금 당달령이 이 자동 식각형을 뭘 잡아주냐면은 3,4를 잡아줘요. 3,4 3가락 치면은 4개를 줘요. 1가락 2가락은 3개씩 주고 죽어있는거지. 알수 자체고도 더 많이 나오는데 치수까지 그렇게 주고 있어요. 아, 별뽑 뺏어서 보관해놔요? 야, 키스로 될 수도 있어. 들어가지마. 가지마 봐 형. 나를 믿어. 됐잖아. 뭐 이런 건 뭐 하루 이틀 보나? 다 교과서에 있는 뽀로꾸예요. 공이 그렇게 갔을 때는 항상 끝까지 서서 쳐다보고 있어라. 교과서에 있는 뽀로꾸면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저거는 일명 근에 타기. 자, 원 쿠션, 투 쿠션, 그래서 쓰리 쿠션 이렇게. 좋아요. 살짝 짧네. 이제 들어가도 돼요, 형. 들어가요. 칩 걷어요.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야, 성적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는 80분만 더 누르시면은 800 좋아요로 미션 성공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80분만 더 눌러주시면은 미션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 헤드폰님 출동입니다. 아, 아, 노매너죠, 노매너. 친구들끼리는 안 해도 돼. 친구들끼리도 근데 그것 때문에 민감해져서 싸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야, 짱놈의 새끼, 너 그거 뭐, 뽀로코 쳐놓고 인사 안 하냐? 그러면은. 야, 뭔 인사야, 뭐. 중간식 이러다가. 준비 안 하냐? 아, 그래? 어. 자. 박정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야, 매달 남았어. 너 저 키, 이번 두 번째 키워 빨리. 야, 마흔세 살 남았어? 마흔세 살 충분하지, 뭐. 아, 충분하지, 마흔세 살이면. 50알이나 40알이나 뭐. 아, 아우. 지금 당달령도 10알 남았어. 바트콜님 1개 감사합니다. 당달령 10알 남았다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개도 감사합니다. 한 개도 감사합니다. 아, 여기 테이블을, 아, 이 테이블을 맨날 뭐 만지는 것 같아. 그날그날 틀려, 테이블 자체가. 어? 아오, 진짜. 미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했죠. 아오. 자, 봤는데 48알 적은 사람이 제일 가까웠던데. 48알 노마원님 별풍선. 아이고 노마원님 오스케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커가 뭐 복구하겠죠 뭐. 당장 한번 싹 닦아보자. 어. 3교시 해커 트윗. 순서 안 바꿨지 이거? 어. 자, 순서 바꾸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순서 바꿀게요, 좀. 순서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누구냐? 자, 순서 받겠습니다. 아, 자, 지금 1등 자동 십각. 넌 진짜 176알. 야, 자동 십각이 졌어. 야, 죄송합니다 조타님. 죄송합니다. 야, 자동 십각 이놈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 자기 구간상에서 25점 놓고 내릴라고 근데 지금. 와, 개 도둑놈 새끼 이거. 개 도둑놈 아니야 이거? 자, 불맘 136알 2등. 불맘도 28점보다 높은 것 같아요 느낌이. 3등 암사 1번님 124. 4등 정사장님. 5등 해커 43알. 5등 해커 생방 맞습니다. 6등 당달 10개. 제가 이겼으면 계속